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나서 오늘 데뷔한 지 100일 그렇습니다. 드디어 두 자리씩 넘어서 세 자리씩 되신 건데요. 축하드리고요. 여자친구가 처음 데뷔했을 때 제가 아 저런 여자친구 여섯 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만나고 일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철없는 생각 했었었는데 남성분들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 무대에 서는 일이 이제 100일 정도 지났으니까 혹은 아니면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어때요? 익숙해졌다기보다 처음 데뷔했을 때는 이제 빨간불 찾기에도 힘들고 무대 적응도 무대 바닥 적응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그 전보다는 카메라를 찾을 수 있고 적응을 조금은 한 것 같아요. 조금은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못 보고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앞에서 무대를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탈금 아주 그냥 딱딱 떨어지는 안무들이 정말 뜨거워요. 이 안무를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살려서 할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춤소개 담당. 춤소개 담당이 있어요? 저희 춤이 네. 일단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맞춰서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포인트 안무 하나를 그러면 알려드릴까요? 아 예, 지금 알려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유리구슬을 만드는 춤인데요.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 마. 그렇게 쉽게 깨지지 네, 그렇군요. 저 지금 막 정신을 잃고 쳐다보느라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늘 공개 방송이요. 이렇게 장애인, 비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행사인데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여야 하는 여자친구들처럼 이렇게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자리예요. 어떤 마음으로 다음 무대를 함께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장애인 날 특집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장애인 친구, 비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장애 친구들을 진정한 친구로 삼고 이제 그런 취지를 담은 공개 방송이니까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방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까지 예쁜 여자친구 이제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여자친구가 불러주실 다음 곡이 이제 곡 소개 담당인데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이 유리구슬이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 같은 순수한 소녀들의 마음을 담은 곡이니까 이렇게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빰빠빠바밤빠밤빠 같이 해주시면 저희도 신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호응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무대에 청해볼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